김천애라는 소프라노 가수를 아시는지요? 한인 듯 주문인 듯 평생을 울 밑에 선 봉선화만 노래하던 이 성악가를 그러나 이제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봉선화 혹은 봉숭아 백열액을 앓던 누이 같은 꽃 봉선화는 울 밑에 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라는 노랫말로 암울하던 일제 말기 우리의 절망을 가장 절망적으로 표현하던 우리의 독백이었습니다. 해방이 됐어도 봉선화는 우리의 슬픈 노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분에 담기에는 그 향기나 볼품이 모자라고 화단에도 어울리지 못한 채 후미진 울 밑에 아무렇게나 피었다가 소리 없이 떨어지곤 하는 우리들의 배고프고 초라한 몰골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목숨처럼 긴 여름해가 넘어갑니다. 우리네 여인들은 울 밑에 버려진 듯 떨어져 있는 봉선화 꽃잎을 하나 둘 모았다가 손톱에 물을 드립니다. 가루분이나 구리 무는커녕 비누조차도 귀했던 그 시절 우리 어머니와 이모들은 실제 말로 봉선화 매니큐어를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한의 반점이었던가 우리의 분신처럼 애처로웠던 봉선화로 갈라지고 터진 손톱에 이루지 못할 꿈을 수놓듯 물들여진 손톱은 그러나 그리 오래지 않아 파래지고 흙빛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우리의 초라했던 삶이 우리 어머니들의 손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파트 베란다에서 무심히 자라고 또 지금 우리들이 무심코 물들이곤 하는 봉선화 그리고 또 미안순이 사분이니 동동 구리무니 하는 말들이 낯설어진 지금 그 말들이 지닌 그때 그 사연들을 아십니까? 훌륭한 국민이 되자면 먼저 라이온 치마분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침 저녁으로 이를 말쟁이 닦는 습관을 가집시다. 해방 후 6.25가 터지기까지 거의 매일같이 신문에 등장하던 광고 문안입니다. 그때 그 치마분이란 가루로 된 치약을 말합니다. 치약으로 이 닦는 시대가 아니었던 그때니만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화장이니 화장품은 전혀 생각할 수조차 없던 그런 때였습니다. 앞집에 꽃분이 뒷집에 예쁘니 옆집에 곱다니 자 어서 나오세요. 돈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은 공짜로도 발라줍니다. 마치 엿장수의 가위소리나 두부장수의 종소리처럼 둥둥 울리던 북소리는 일제시대의 동동구리무 장수의 북소리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크림의 일본식 발음인 구리무에다가 이 둥둥하는 의성어를 합쳐서 만들어진 이른바 동동구리무. 그때부터 우리의 60년대 초까지 시골의 장터나 공회당 같은 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던 동동구리무 장수. 나서기가 수줍어 어린 동생을 앞세우고 빈 곽을 들고 가 오화너치 아니면 고무신이나 유리병 혹은 파지를 듬뿍 내놓고 더럽하는 구리물을 사면 꽃분이나 곱다니는 그날 밤잠을 못 이룹니다. 처녀들이 집안에서 이러지 않소 이러는데 이제 동동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아 북치는 소리가 나면 아이고 동동거리면 왔다 하고서는 돈이 있어요. 그때는 돈들이 없잖아. 어른이나 애나 돈이 없으니까 이걸 사서 쓰고 싶어 죽었는데 살 돈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그놈을 못 익혀놨다가 이제 그 구름을 장사하면 이만치 각 뚜껑에다가
50원, 100원, 100원도 컸다 그때. 100원이 뭐요? 50원, 몇십 원. 1원 50전 뭐 그런 거. 그거 사서 쓴 거야. 그럼 사다 놓고 발라보고 덩어리 부는 이제 물 개서 이렇게. 우리네 어머니, 할머니들은 대부분 자신을 단장하는 일은 부도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화장이란 것은 기생이나 유곽 여성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위안삼으며 가정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도시의 할머니들이 아들네를 따라 근교 나들이를 갔다가 어쩌다 만나는 풍꽃이나 이꽃 앞에 서면 그 열매나 꽃물로 연지곤지를 만들던 옛날의 외상에 알듯 모를듯 그늘진 표정을 짓는 것을 보면 아름답게 보이려는 여성의 본능은 예나 이제나 변함이 없는 모양입니다. 하도 다른 사람 참 막 구리모 바르고 머리도 지름 바르고 글쎄도 그러는 게 불부가지고 친구들한테 가서 조금 바르고 막 그거 어디에서 사서 발랐냐고 찾아가지고 꼭 가져오라 해도 있어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어디 발랐다 하면 그래 놓은 게 영감님이 더 그런 걸 못하고 하는 기라요. 없는 가정에서 언제 그런 거 사서 얼굴에 바르고 할 적이 있을까 보냐 하니 도저히 못하고 그래요. 그래갖고 시집 올 때는 한 번 이제 이래 얼굴에도 바르고 뭐 머리에도 지름머리도 하고 그래 발라보고 그랬지요. 이 이도 빠지고 늙어 빠져서 이랬지 젊었을 때는 나치 질주가 모두 이쁘다 했어요. 하기야 해방 전에도 우리 여성들이 가장 소망하던 화장품이 있었습니다. 바로 분이었습니다. 점포 주인의 성을 따라 만든 박가분이니 서가분이라고 불리우던 하얀 덩어리에 조잡한 분이었습니다. 하얀 덩어리를 손바닥에 놓고 물에 개서 얼굴에 바르도록 한 이 박가분 서가분은 납독이나 화장독의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지만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어렵게 얻은 이 분 한 곽은 납독이나 화장독 걱정은 뒤로 물리고 그저 바르기가 아까워서 두고 보기만 하다 굳어서 못쓰게 돼버린 웃지 못할 얘기도 어느 할머니의 기억엔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구리무 한각을 사다 주면 그놈을 아끼니라고 못쓰고 장롱 밑에 넣어놨다가 아 이제 애끼고 애끼고 두었다가 본다 치면 그러면 소라석이야. 돌멩이 되어서 버리지 않아요. 지금 조금 남은 세상이라도 이렇게 이런 꼴을 보고 이런 좋은 세상을 보고 아 이런 좋은 세상을 보니 내가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경상도에서는 비누를 사분이라고 부릅니다. 포르투갈 말로 비누가 샤봉인 것을 보면 그 진귀하던 박래품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요즘 쓰는 향내나는 비누가 일반화된 것은 60년대 말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양잿물에 톱밥을 섞어 만든 이름도 없는 도토리묵같이 생긴 거무튀튀한 허드레 비누로 우리는 몸도 씻고 머리도 감고 빨래도 하곤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한 탈모 비누 사건이 난 것도 불과 15년 전인 1971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군인들은 일반인들 것보다 더 세련되고 향기로운 비누를 각기 쓰고 있습니다만 4,50대 중장년들이 군대에 있을 때 쓰던 이른바 똥비누로 머리를 감아 머리카락이 빠졌다는 사건이 바로 탈모 비누 사건입니다. 해방 전에는 화장비누, 세탁비누가 배급제가 돼가지고 물건이 아주 귀하고 구하기도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해방 직후에도 화장비누는 국내 생산이 없어서 미군과 그 BX에서 횡류돼 나오는 화장비누를 사용하고 또 세탁비누 가지고 세수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았지요.
1947년도 그 전후에서 이북하고 이제 물자 교환을 해가지고 흥남표가 붙은 그 화장비누가 들어왔던 적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의 세탁비누보다도 이제 품질이 훨씬 좋지 않았습니다. 또 세탁비누도 그 군납을 했던 세탁비누가 병사들이 그 세탁비누를 가지고 이제 그 머리를 감았을 때 머리가 아주 그 따가워가지고 그 아주 서동이 그 이제 일어났댔는데 그 이제 탈모비누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 후에도 많이 그 마성이 생겼댔죠. 그 비누로 집에서 빨래를 하면 흰 교복에서 도토리묵 같은 그 색깔이 안 빠질까 조마조마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의 정성스러운 빨래 방망이는 신통하게 때와 색깔을 곱게 빼내곤 했습니다. 그 잿물비누 혹은 팥비누, 녹두비누가 헤쳐놓은 할머니들의 거친 손매듭. 세월은 바뀌었어도 그 흔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동동 구리무에서 박물장수들이 팔려다니던 공산 화장품이 생산되긴 했지만 6.25 동란 통해 그나마 잿더미가 돼버린 틈을타 일제 밀수품이나 미군 PX에서 흘러나온 미제 화장품이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고 조잡한 국산 화장품이나 비누를 쓰다가 부드럽고 향내 그윽한 우데나 주주, 모나 같은 외제 화장품을 쓰면서부터 우리가 아직도 떨치지 못하는 외제라면 사족을 못 쓰는 풍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난통 부산국제시장에서는 일본의 시가보다 5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었지만 불티나듯 팔려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화장품 가운데 몇몇을 미안수라고 불렀습니다. 얼굴을 아름답게 한다는 미안수. 우리들 50년대에 잊혀지지 않는 단어입니다. 한 몇 년 전, 한 십몇 년 전, 그 20년 전, 그렇게 6.25 나고 나서 곧 얼마 안 됐을 때만 해도 그냥 우리가 주로 미젤 많이 썼죠. 그래서 미젤을 쓰는데 또 어느 정도 적어오고 나니까 또 그 미젤을 못 쓰게 해가지고서 저 우리 미용실에서 이제 아무래도 신부화장을 내면 미젤 써야 이제 화장이 곱게 되겠는데 그걸 또 사실 또 법에 걸리니까 또 감춰놓고 써야 되니까 이제 한때는 국산 화장품 그릇에다 또 그걸 옮겨 담아가지고 비밀로 쓴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브루바드 왕싱 크림 신사 중에 신사형 김수근께 거친 살결 아이고 뭐냐 몰라 몰라요 아이 몰라요 브루바드 화장품 5.16이 나고 나서 서리빨 같은 부정 외래품 단속에 PX 물건이니 일제 상품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고 국산 화장품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생활의 여유를 찾기 시작하면서 화장품을 찾는 사람도 늘었고 머신이 개성이니 하는 말들이 나돌게 됐습니다. 그러나 화장품의 수준은 동동 구리무 시대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화장독 시비가 끊이질 않자 급기야 외국의 기술 도입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프랑스 코티분을 시작으로 도입하기 시작한 외국의 기술은 국산 화장품의 수준을 놀랍도록 향상시켰고 그 이후 불과 20년 사이에 화장품은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급속도로 발전해 지금은 상품 수출은 물론 플랜트와 기술 수출까지 하게 된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화장품의 선진국인 프랑스와 이태리를 비롯해 세계 20여 개국에 210만 브러치의 화장품을 수출했고 자유중국과 태국에는 기술 수출을, 일본과 인도네시아에는 영업 기술 사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밀수와 암거래의 대명사를 불렸던 화장품이 이제 100% 수입 개방해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수출 주도 상품으로 변했으니 외제 화장품을 국산 과게에 담았었다는 불과 20년 전의 얘기가 거짓말처럼 들리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유리공업도 발전했고 합성공업, 초자공업도 그렇고 의약품, 화학원료 같은 것도 종합적으로서 훌륭한 원료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기에 이렇게 좋은 화장품들이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삼제제를 지금 바이오로 연구해가지고 지금 많이 생산하고 각국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 만큼 이것은 전 세계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고 매년 그 양이 증가되는 일로 있을 만큼 우리나라의 화장품은 특출하게 나라에서 맹길 수 없는 화장품을 만들어낸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걸로 생각합니다. 옛날에 화장품을 제가 직접 40년 전에 생산해봤습니다만은 그때는 미국 사람들 먹고 나면 깡통으로서 그 캡프를 맹길고 그 이 상자도 없이 그냥 레이션 상자로 제가 맹길어가지고 막 시장에 파는 거 생각한다면 꿈만 같습니다. 운동장만한 미용실 안에 발디딜 틈조차 없어 보입니다. 미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믿게 된 시대.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여인들의 행렬에서 화장품 냄새가 진동하는 시대. 그리고 지금 미용기구가 널리 보급돼 웬만한 머리 손질이나 화장은 집에서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계란 마사지나 오이 마사지만은 선뜻 하기가 꺼려지는 까닭은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어쩌다 우리 손톱에서 암해주는 봉선암물의 수민 그리 오래되지 않은 고난의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봉선화는 예나 이제나 때가 되면 어김없이 꽃잎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무심히 아파트의 베란다 위에서도 피고 이제는 매니큐어에도 실증난 젊은 여인네들의 하나 혹은 둘쯤의 손톱에도 비닐에 쌓여 무심히 물들여집니다. 그러나 투명 비닐이 아닌 아주까리 잎에 백반과 함께 묻혀서 아린 듯 점이오던 노래는 아직도 갈퀴같이 갈라진 할머니들의 손 매듭에서만 아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때를 아십니까?